충북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지만 역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지난 2020년 지역 내 총생산이 69조원인데 반해 지역 총소득은 57조원에 불과해 12조원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충북의 지역 내 총생산 GRDP 대비 역외 유출은 19.3%로 충남 다음으로 높습니다. 반면 서울과 대구 등 인근 대도시들은 순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북의 공장이나 영업장을 둔 타지역 본사 기업이 지역 자본을 빼내가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기에 유출이 큰 충북과 충남의 1인당 임금과 가계소득 증가율 등이 순유입이 많은 서울과 대구보다 크게 웃돌고 있어 보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한 가지로 충북의 지역에 거주하는 통근 노동자들이 직장이 있는 충북이 아니라 거주지에서 소비를 하는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공장 전략을 넘어 인적자본 확충, 서비스업 발전, 생산성 제고 등 경제 상황 변화에 맞는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타지역 통근자들의 보수 유출을 막기 위해선 지역내 정주여건 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